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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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어제처럼 오늘도 또 컴퓨터 쪽에 문제, 오늘도 줌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네. 뭔가 우리가 이번 주간에 큰 은혜가 임하니까 또 방해 공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할 때는 방송 이런 공중 전파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로운 집회를 할때꼭 방송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은혜를 충 많이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어제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새벽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보내신 그 마지막 주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그 축복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게 하시고, 또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거기 찬송 보이나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조금 아까 나왔었는데 우리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한번 감사하며 고마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머리로 깨닫는 거 가지고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정말 우리가 막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막 통곡을 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막 나의 죄인 된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죄인 된 나를 용서해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용서받은 사람, 용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울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할 때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매일매일 생활할 때 잔잔하게 은혜가 있죠.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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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뭐 갚을 수가 없어요. 이는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갚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셨고 자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주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무엇을 한다? 충성한다. 아멘. 자, 어저께 우리 저희 처음 배운 찬양 있잖아요. 리스닝 팀장님이 추천해주신, 어저께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뒷단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번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나부터 거듭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견뎌내렵니다. 나부터 일어서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아멘.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나부터 잘합시다. 네, 저 따라하세요. 나부터 잘하자. 다시 한번. 나부터 잘하자. 우리 북한말로 내부터 잘하자 그래야 됩니까? 네, 내부터인지 나부터인지 어쨌든 나나 잘합시다. 근데 예,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우리 모두 잘해야 돼요. 아멘?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아요. 내가 잘 되고 예? 우리 이웃이 잘 되고 다 같이 잘 돼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고약한 심보예요.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잘 되는 게 예,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마음이죠. 아멘. 자, 그럼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이제 화요일로 들어갑니다. 화요일. 네, 보여주시고요. 이제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맞죠? 예수님이 고난주간 마지막 십자가를 치시기 전 그 일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월요일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 청소하는 것을 동영상과 함께 우리 같이 봤습니다. 자, 화요일날은 굉장히 바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 있고 경고의 세 가지 비유도 있고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시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도 하시고 이제 유다가 반역을 배신한 마음을 딱 품고 있죠. 그런데 오늘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결론을 결과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지금 한 겁니다. 월요일 하신 일, 그 다음 화요일 하신 일. 자,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무화과나무 상황을 월요일 화요일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을 때 예,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죠? 귀로 듣죠? 그때 훨씬 머리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학습법에서 언어 할 때 특별히 그렇지만 모든 학습법에서 우리 네 가지 기능을 다 해야 되거든요. 먼저 뭘 하느냐면 인간에서의 기능이 듣는 것이 제일 많아요. 많이 들어요. 예?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의 두 배로 해서 진짜 과학적으로 통계내도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들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요. 뭐든지 정보 많이 들어오고 들은 것을 또 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눈으로 읽죠. 읽고 그다음에 쓰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네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말씀에 관해서. 근데 여러분 많이 듣고 입으로 말을 하고 그다음에 눈으로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때 학습 효과 4배가 상승이 되는데 눈으로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눈으로 읽으면서 말을 할 때 눈으로 읽죠? 말할 때 귀로 듣죠? 스스로 내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3배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도 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소리 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언제 성장이 된다 그랬죠? 예, 들음에서 듣는다고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들음은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한테 더 학습 효과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쭉 뒤에 우리가 5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다음 20절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거기서 잠깐 멈출게요. 근데 사실 이 성경 구절은요, 재밌는 게 마태복음이 되든 마가복음이 되든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왜 저주했는지, 왜 이게 마르게 예수님이 이러셨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전혀 설명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오히려 초점이 뭐가 있냐면은 말을 하셨는데 말한 그대로 됐습니다라는 게 베드로의 요점이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능력에 대해서 오히려 말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의 예수님의 포인트는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볼까요? 22절 요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보이죠? 이게 말랐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요 말씀의 사실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믿으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아멘. 여기 핵심 있는 거예요. 말을 하라. 제가 전에도 최근에도 이런 설교를 계속했는데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내 앞에 산이 있어. 엄청난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갖다 바다에 들어가라. 던져져라. 바다에 들어가 없어져라. 그러면 내가 믿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문제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문제는 해결되라. 없어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믿습니다 하고 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선포하는 명령하는 걸 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럼 주세요 주세요 말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내가 입술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래서 아 될까 말까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예? 그런 사람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굉장히 명확하시잖아요. 예? 중간 지대라는 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중간에 어중간한 건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도의 응답이 전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이 말씀 뭐냐면요. 네가 절대로 앞으로 아무도 너한테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그 얘기거든요. 열매 앞으로 나는 두 번 다시 안 날 것이다. 그게 저주를 하신 거예요. 싹 말라버렸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하신 말씀이 이제 그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은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은 그대로 되리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믿어야 본다 그랬죠. 믿어야 본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서 감사합니다. 미리 계속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다녀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눈앞에 그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딱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기도 응답 받을 때는 그런데 조건이 있어. 명령하고 믿는 거 다 좋은데 마음에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부터 해결해라. 왜?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남의 죄를 용서 안 한다? 그럼 나도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아니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너를 용서해 줬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니? 우리 토요일날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죠. 새벽기도에 뭐 1억 원래는 달란트 얘기는 훨씬 액수가 커요. 사실 10억 100억 어? 빚진 자가 탕감 받고서는 그냥 10만 원 예? 10만 원 빚진 사람 막 멱살 잡고서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다. 여기 왕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준대 너는 어찌하여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럼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요,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대요. 내가 아무리 막 얘기를 해도, 금식하고 얘기 막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용서라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58장이 금식장이잖아요. 거기서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랬는데, 내가 금식을 하면 악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원뜻은 뭐냐면요, 내가 마음에 꽉 이렇게 잡고 있는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그런 거예요. 원래는 제일 먼저 1순위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용서해라 그거예요. 용서해야지 그 나머지도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일맥상통. 이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돼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놓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자, 예수님이 지금 뭐가 나면 말씀에 저주하면 그대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사람을 저주하고 이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을 해야지 저주한 것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내가 심판할 필요는 없어요. 남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축복만 하세요. 평안만. 예? 원수를 축복하라는 게 그거예요. 예? 사랑하라는 게. 근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짓을 안 해. 그럼 그 복은 나에게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보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 내 편이시라니까. 하나님 안 믿고 지금, 예? 남에게 해꾸지하고 있는 그 사람 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내 편이고 여러분의 편이라니까요. 근데 저 못된 인간을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지 내가 하나님하고 이게 소통이 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지, 그리고 축복해줘야지 그 축복이 내게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뒤에 무화과나무 얘기 두 번째 거 하기 전에 제가 하나 간증이 아니라 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제가요, 어저께요, 꿈을 꿨어요. 낮에 잠깐 잘 때, 밤에 어저께 새벽에 잠을 안 자게 꿈을 꿨는데, 이야, 어저께 우리 오늘 부른 나부터 그 찬양 추천해줘 우리 리순의 팀장님 얘기해서 그런지 리순의 팀장님 내 꿈에 나타난 거야. 리순의 팀장 어디 있어요? 손 좀 흔들어 봐요. 내가 말이죠, 이 새벽 기도하면서 몇 분의 팀장님 할렐루야, 몇 분의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하고 나서 처음에 안 일어나니까 내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떡 보고 있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새벽 기도 일어났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그때 막 여러분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 박진영 목사 뜩 나타나가지고 내려보고 있고 쳐다보고 있고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놀래가지고 일어났다는 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이제 잘하시니까 다 딱딱 일어나니까 내가 꿈에 안 나타나나.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엔 아니 리스닝 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근데 이게 굉장히 심한 이게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리스닝 팀장님이 여러분의 대표로 나타났다고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저에게, 모두에게. 자, 뭐 쉽게 얘기하면 꿈에 리스닝 팀장님이 굉장히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꿈에서는 자식 얘기라 그러는데 꼭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냥 막 눈물이 펑펑 나, 화가 엄청 났어. 그냥 막 화가 났어.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분이 안 가라앉는 거예요. 막 그냥 용서가 안 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게 있는데, 야,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면 천국에 계신 조용기 목사님까지 내려오셨더라니까요. 꿈에 조목사님까지 내려와가지고 리순의 팀장님을 달래는 거야. 에?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게 쉽게 안 돼.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조금 아주 단호하게, 그러니까 달랭이래 단호하게 딱 한 다음에 아주 나중에는 딱 이렇게 앉혀놓고서 딱 해놓고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단호하게 딱 하고, 지금 네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늘을 향해, 예? 두 손을 들고 기도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왜 못하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리스네 팀장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 분이 안 풀렸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아는 분이 지나가면 저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고 나한테 물어봐. 근데 제 대답이
오늘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느냐? 뭐라 그랬게요? 윤리스레 선생님 지금 손 들고 벌 쓰고 있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짐을 옮기고 있어요. 짐을 옮기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짐? 짐 그리고 죄의 짐을 옮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찍 웃으면서 죄의 짐을 옮기는 중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짐을 옮기라고 옮기라고 이렇게 조용히 목사님 하시면 옮기라고 그 얘기였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면 나한테 있는 무거운 짐 나한테 있는 죄 용서하지 못하는 죄 여러 가지 이거를 옮기라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으면 그 짐이 딱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너무 놀라운 계시를 제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리스니 팀장님 저희 꿈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저 보고 싶으면 가끔 나와주세요. 어저께 리스니 팀장님이 예, 모범으로 나와주셨는데 몰라요. 혹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리스니 팀장님 용서하세요. 용서해요. 마음의 짐을 옮기세요. 저 여러분 자 손 좀 이렇게 올려보세요. 하늘을 향해 다 올려보세요. 나 지금 빨리 하늘을 향해. 아이고 목사님 나 어깨 아파. 아예 쫙 빨리 올려. 그러면은 이 50견 싹 사라져. 자 우리가 그 노래 하잖아요. 하늘 몰리고 그냥 우리가 자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해. 예? 두 손 들고 찬양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찬양도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의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해보자. 하나님 나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십시오. 빨리 드리세요. 빨리 짐 올려드리세요. 다시 시작. 나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십시오. 짐을 옮겨드립니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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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져가시라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 정말 뭐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제가 우리 뻔히 머리에는 알지만 이게 딱 레마로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실 때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알게 모르게 아 이거 기도하면 넘겨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면서도 힘들어 이러고 있나요? 아 이거 어떡하나 그런 거 있나요? 빨리 옮기시라고. 자 두 손을 향해 하는 게 하나님 내 짐을 아 진짜로 아이고 무거워 이 짐 좀 가져가 주세요. 옮기라 그랬어요. 옮기라 그랬어. 왜 이미 십자가의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그걸 내가 왜 짊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 고통 이 짐 때문에 당하셨 내가 왜 또 들고 있냐고요. 이건 내 짐이 아니라니까. 내가 짊어질 수가 없는 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주신 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의 짐을 가져가십시오. 제가 어저께 그 꿈꾸고 나서 뻘떡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 나의 짐을 가져가십시오. 내 짐을 옮겨드립니다. 나의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시 옮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이건 뭐 조용규 목사님 천국까지 가셨는데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막 출연해 주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다 생각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리고 성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찬양 아침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려다가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짐, 아, 이 무거운 짐, 아유, 이거 무거운 짐 좀 가져가 주세요. 아멘? 짐을 들이셔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누세 팀장이 울면서 서로 들고 하셨어요. 결국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세 팀장님 어디 계셔? 예 네, 할렐루야. 누세 팀장님 뭘 대표해요? 우리 중국에 있는 모든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라. 내일 박지호 목사한테 메시지 보낼 테니까 듣고 따라 해라. 어떻게 하라고? 짐을 옮기라고 저쪽으로 옮기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짐을 옮기라고 십자가에 옮겨서 딱 거기다 못 박아버리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짐을 우리 시편에 또 있어요. 날마다 지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니까요. 십자가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셨고 내가 날마다 마음이 눈 뜨면 마음이 묵직하고 힘듭니까? 날마다 짐을 져주신다니까. 자 오늘도 보면 우리 팀장님 내 이름 좀 빌릴게. 김혜영 팀장님 계시죠? 어이 혜영아 오늘 짐이 있느냐? 네 나한테 빨리 짐 내놔. 나라
옮겨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최홍란 팀장님, 옥나라 허리 아프냐 무릎 아프냐 그거 다 옮겨라. 그러면 아이고 주님 내 허리 통증 가져가시고 무릎 통증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십시오. 가져오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아빠 아이고 아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옮겨버리시라니까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그렇게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 이거는 사실 배경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말하는 대로 되니까 그대로 선포하라 이건데,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환경을 배경 너무 그분들은 문화적인 거에서 잘 알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안 살고 있으니까 배경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조선 풍속 이 그런 전통 이름 모르면 에에 이러는 식으로 우리 주일날 설교 들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 중국에 계신 분들 처음에 갔을 때 중국 풍속 문화 모르면은 이게 뭐야 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미국 가면은 이거 뭐지 이럴 수 있거든요. 예, 몰라서 생기는 오해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배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하고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게, 그게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배경 설명을 꼭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말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싸움이 언제나 하죠.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앞뒤 전후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얘기를 들으면 오해가 없는데, 아면 그가 전혀 무시하고 그냥 딱 그 얘기만 듣고 앞뒤 딱 자르고 딱 들어버리면은 화를 내고 막 싸움이 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지? 라고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뭐냐?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틀어주세요. 자 거기 이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일단 시장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잔뜩 있는 나무를 발견하셨어요. 근데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성경에서 보니까 열매 맺을 때가 아니야 그러셨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확인을 눈으로 해보자고요. 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 자 이 베다니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설명이 나와요. 베다니 기억해 주시고,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아 그런데 그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도 잘못해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는데 배가 고픈데 갔더니 열매가 없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저주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아니 성경에 써있지 않느냐.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그러면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예수님 막 저주를 하고 그러냐. 예수님 참 이상한 분이네. 어?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유명한 학자들은요. 그렇게 해요. 아니 성경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니까. 그 가짜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이상하죠. 이상하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열매가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지?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무화과 나무에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다. 자, 보여주세요. 6월절에 있는 우리 날짜로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 정도까지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5번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5번. 그래서 사실 잎사귀가 막 이렇게 나면서 자그마한 첫 열매가 3월 중순부터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대요. 원래는 첫 열매. 그러니까 뒤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처음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는 다 무화과 똑같은데요. 그거를 구별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첫 번째 나온 덜익은 설익은 무화과 열매는요, 사실 그 전에 있던 거에 나머지 이제 찌꺼기에서 3월 초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건데, 이건 뭐냐? 파괴 무화과라 그래요. 파괴. 이 무화과가 파괴라고 부르고, 옆에 무화과 참 맛있는데 이 영양분이 있고, 무화과 이걸 테헤나라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뭐 원어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는 파괴 하나는 테헤나. 무화과가 이렇게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것이에요. 자 그러면 파괴 무화과하고 테헤나 무화과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괴 무화과는 첫 열매 설익은 무화과, 작은 무화과를 파괴라고 불렀고, 그래서
백박에 아까 백박 아까 배달이 그 전에 백박에라는 성경에 나오는 마을이 있어요. 그 동네 이름은 베이트박에 해가지고 설리금 무화과 동네 이 뜻이래요. 어허, 박에라는 게 무화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태해나 무화과 잘 익은 이 무화과는 두 번째에서 둘, 셋, 넷, 다섯 번째까지 쭉 나오는 맛있고 당도도 높고 이런 잘 익은 무화과를 태해나라 그러는데 유월절 때는 원래 이 열매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배단이 아까 동네가 배단이어라 그랬죠. 배단이에서 베이트 때에나 잘 익은 무화과 동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박의 무화과가 3월 초 뭐 중순부터 조금 조금씩 나오는 이 조그만 열매인데 그거는 원래 뭐냐면요. 처음 나오는 열매는 원래는 그 조그맣게 그 이상 뭐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띄어서 한 번은 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게 이제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띄어야 되니까 일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고 막 환경이 이르고 우리 같이 뭐 옆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그냥 따먹으러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예? 3월 다음 주 되고 그때쯤 그 4월 때 이제 그때는 그게 열매가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조그만 열매. 그걸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따먹어주면은 농부는 편하죠. 지나가는 사람이 다 따먹어주면 기들이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4월 달 들어가서부터 그 뭐 한 6주 후부터 5월 달부터 이제 진짜 무화과 나면 그 맛있는 게 막 열린다는데 그거 첫 번째 게 따 버려놔야지 두 번째가 이제 잘 나온다. 무화과 다섯 번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때쯤 되면 잎사귀가 있으면 그 조그만 열매가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한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는 진짜 큰 열매를 상징한 거고 지금 예수님이 기대하고 갔던 거는 흔하게 그때 있어야 될 설익은 우리 사과, 풋사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설익은 그 조그만 무화과 파괴가 붙어 있어야 정상인데 어떻게 그 나무는 잎사귀는 있는데 그 파괴, 설익은 그 조그만 무화과조차도 안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잎이 무성하다. 근데 열매가 없다. 에? 그러면 이거는 뭐다? 문제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처리 대상. 왜? 이게 첫 열매가 나와야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잎파괴가 안 맺혔어. 그럼 그 다음 열매도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땅만 차지하고 있고 토지를 상하게 하는 나쁜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는 대로 열매가 없고 이거는 나쁜 나무구나. 너는 두 번 다시 열매 못 뺏는다. 그래서 딱 그냥 마르게 해버린 거예요. 처리해 주신 거예요. 차라리 그 농부를 위해서 차라리 좋은 일 하신 거예요. 딱. 근데 여러분 상징적으로 예? 농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를 상징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농부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니까요. 이거는 놔둬도 시간이 간다고 열매 맺을 나무가 아니에요.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 겉보기에는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속에 병이 들어있는 나무. 열매 안 맺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뭐냐. 그 다음 봅시다.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셨고 외형만 살아있고 겉보기는 멀쩡하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 성전 바로 요게 뭐예요? 성전 청소 곧바로 이어졌잖아요. 예?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날 한 게 뭡니까? 그 무화과나무 저주하시는데 그거 난 다음에 곧바로 성전 들어가서 청소하셨잖아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안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장사나 하고 있고 거기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제사만 드리는 이 이스라엘 이 성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성전이 심판받아서 결국은 AD 그러니까 주후 70년 예수님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40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가지예요. 사실 예수님이
요 무화과나무에서 했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뜻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리고 의심하지만 그만큼 말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고 의심하지 말라. 그 대신 어떻게 하라? 단지 서서 예? 기도할 때 그 뭐예요?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나? 용서해라. 그리고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얘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로 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영적인 의미는 뭐다? 분명히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는 게 정상인데 그 파괴 조그만 거라도 예수님이 그 때가 아닌 열매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응당 나와 있을 조그만 그 열매조차도 못 맺은 나무는 병들은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당시 종교적인 외향은 있었지만 실제적인 것은 없는 예. 그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종교의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 실제 이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고 막 이런 소리 했잖아요. 메시아로 인정 안 했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겉모양은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는구나 이랬거든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 진짜 믿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우리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시대 사람이에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이제는 24시간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시대보다도 구약의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나하고 24시간 같이 다니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을 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겨버리고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예요. 모든 귀신 걱정 다 버리고 여러분 불신하고 있으면 아무리 성령이 와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불신 이거는 딱 차단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축복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 의심하는 거는 원망불평은 그러나 우리가 그걸 싹 정리하고 문을 열어놔야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기도응답이 올려 이 문이 열려야 되는데 내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 문을 열어놓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믿음으로 치유 기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오늘 주실 은혜 내일 주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해서 지금 딱 낫는 것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회복되고 내일 또 저만큼 회복되고 쭉쭉쭉 점점점점 호전돼서 깔끔하게 눈에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김종훈 장로님 항암치료 지금 돼서 점점점점 몸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박정희 목사님 신장 이식 수술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죠?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신장 이식 수술이 잘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할 줄을 믿어요. 오늘 아까 박정희 목사님 새벽에 들어오신 것 같던데. 자 그리고 우리 사오방에 박혜선 실장님 당뇨 콜레스테롤 주의해 주시고 오은혜 자매님 빈혈 과민성 대장 증후군 최미선 자매님 방광염 통증 신옥순 자매 이석증 어지러움증이 이석증이라고 지금 귀에 균형을 잡게 하는 장치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요. 서영이 자매 팔수술 인한 통증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호방 최영란 팀장 허리 위장 통증 다 맡기셨죠 팀장님 아까. 자 전영숙 자매님 목구멍에 통증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 증세가 있습니다. 잦은 기침이 있는데 자 그리고 김송희 자매님 어깨 통증도 혹이 있는데 혹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빈혈과 저혈압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박순실 자매님 우리 빈혈 그리고 무릎 관절 하복부에 통증이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을 주시고 아멘. 신약 구약 성경 말씀에 기도 그다음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주시는 약과 주사 싹싹 맞는 게 뭐요?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치유에 대한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 짐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약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치유 그리고 이 생명 예수의 생명이 쫙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여 일청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권세로 선포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은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다 나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 김종권 장로님 항암치료되면서 새로운 생명의 힘이 나는 것을 믿습니다. 박진영 박정희 목사님 신장이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건강하고 주님의 큰 능력으로 일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박혜선 자매님 술장님 당뇨 콜레스테롤 증세 없을 줄 믿습니다. 오은혜 자매님 빈혈 과민성 대장증후군 해결된 걸 믿습니다. 최미선 자매님 방광염 통증이 사라진 것을 믿습니다. 신옥수 자매님 어지러움증이 사라진 것을 믿습니다. 서영혜 자매님 팔 수술 이나 통증이 사라지고 편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 팔을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최영란 팀장의 허리와 위장 통증이 깨끗이 치료받은 것을 믿습니다. 전현숙 자매님 목구멍 안에 통증과 목디스크 증세와 자전거 치명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김성희 자매님 어깨 통증이 있습니다. 혹은 사라진 것을 믿습니다. 뿌리 뽑힐 치어다 빈혈이 사라지고 저혈압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박순철 자매님 빈혈 무릎 관절 하복부 통증이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길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라 사비 아라바 캄바이 아라바 샴바리 아라바 카이아르디 아라바 캄비 아라바 시 아라바 캄바라바 아바 아라바 캄바이 아라바 삼바라바레 샨디리아 기아리 아라바 캄바이 아라바 아라바 캄바라바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 사라질 쳐라. 모든 것은 뿌리 뽑힐 쳐라. 사라질 쳐라. 통증 사라질 쳐다. 흔적도 없이 깨끗함 입을 쳐라. 새로운 힘이 들어갈 쳐다. 건강 회복될 쳐라. 예수의 생명이 넘칠 쳐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악한 것 다 태워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신 것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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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계속합니다. 올해 이제 6월 달에 우리 전에 보여드렸죠. 빌리그램 목사님이 와서 대한민국에 진짜 5일 동안 아 3일 동안 기도 그때 집회 5일이었던가요? 110만 명이 모였던 놀라운 세계적인 기록이 있어요. 한국에 110만 명 모인 그건 아주 세계사의 기록으로 남는데 기독교 역사상 그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올해 그 아들 프랭크 그램 그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여의도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는 이제 여의도 광장이 없어져가지고 거기에 건물들이 가득 차서 거기에 못 모입니다. 아, 상암 월드컵 그 경기장에서 모이는데 거의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집회 또 해주시고 그거와 함께 지금 여기저기서 기도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보여드린 미국에서 일어난 성령의 불꽃 막 기도하는데 미국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뭐 학교에서 이제 한다 그래요. 근데 몇 군데 사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대한민국 전역에 하나님 기도의 이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년에도 세계적인 대회 거의 뭐 한 15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선교대회 이 기도하고 모이는 그런 대회가 진짜 이제 한국에서 처음 열립니다. 한국에서 놀리고 열리는데 큰 집회들이 자꾸 열리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북한과 남한 이 하나 되는 일은 성령 안에서밖에 하나가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아멘.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만 통일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 통일 성령 안에서 하나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갇혀있는 6명의 선교사님 풀어주시고 지금 우리 또 북송되려고 지금 이 갇혀있는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 동포들 하나님 북송되지 않고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의 사정이 굉장히 힘들다 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살 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빨리 우상 숭배 멀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또 가족도 있는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한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중국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을 치료해 주시고 전쟁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일본을 축복합니다. 대만을 축복합니다. 미국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 특별히 전 세계 흩어지는 유대인들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그러나 우리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 유대인 외에 우리가 먼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북한 동포도 아직 구원 못 받았잖아요. 중국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아 전역에 3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이 복음이 빨리 증거될 수 있고, 우리부터, 나부터 잘해야죠. 나부터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열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로 드림 통해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남과 북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빨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이제 올해 빌리그램 집회도 있고 내년에 로젠 아버지 하나님 선교대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그래서 이것이 북한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 밀어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북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통일한 반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남북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 중국 땅 예수 믿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권 문제 심각한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인권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신분증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남북한 그리고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중국도 협력하게 하시고 또 미국도 이 문제를 협력해서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신분증이 생긴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껏 다루 돌아다니면서 자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정 아버지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을 치게 하시고 빨리 회복시켜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땅 아버지 그 800만 우상 귀신을 섬기고 있는 일본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일본 땅 빨리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대만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중국 선교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아버지 지금 위기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 빨리 예수 안으로 돌아와서 변화받고 구원받고 기도하게 하소서. 대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땅 축복합니다. 미국 땅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오고 가는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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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성의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예수 믿고 고마운 사들이 아버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땅 회복시켜주시고 유대인들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시되 지금도 아버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대인들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유대인들 향해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들이 빨리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완성되는 것이고 아버지 완성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다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스라엘 빨리 구원받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또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여 이방인들이 먼저 다 그 숫자가 차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막에 짓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복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든든해야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든든해집니다. 하나로 드린 교회, 한국의 우리 본부, 중국 공동체, 미국 하나로 드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중국 공동체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외부의 공격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 하나로 드림 우리 이제 5월 말에 가서 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진영 목사 빨리 미국에 가서 또 그 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로 드림 위에 주여 일청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로 드림, 이 하나로 드림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깁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단체,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 성령이 이끄시는 USA 하나로 드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길을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욕심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다 내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님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후원하는 모든 교회 우리 회원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협력하는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대표되는 성령의 목사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섭력하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아이들까지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구원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의 형통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행사에 주님 역사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우리가 기도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사정이 북한에 대한 사정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아픈 곳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믿음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응답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축복하면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의 화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 특별히 어저께 우리가 봤던 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오늘의 그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뜻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말하는 대로 된다 믿고 의심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옮깁니다. 십자가에 옮겨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신 거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나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마음에 거리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마음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치유 받고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통증이는 곳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 사라질지어다 모든 증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저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간절한 기도 응답받기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 회개하여 싸우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과 그리고 우리 배우자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머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공부할 때도 집중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일할 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감사하며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고 감사 찬양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우리가 될지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많은 간증이 쏟아져 나오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주시고 오늘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건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사이 라바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리.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아멘. 아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